이거 밤호박에다가 꿀 발라서, 아니다, 꿀 발랐는데 엄마가 호박이랑 으깨서 섞어버렸어. 맛있지? 루키가 좋아하는 호박에 꿀에 목욕하고 나서 침낭에 뜨끈하게. 우리 루키는 가을인데 벌써 침낭에 들어가야 해요. 갑상선 저하증은 추위를 많이 타니까 그런 거야. 그치? 괜찮아. 침낭 속에 있으면서 각질 올라오지 않게 피부가 노곤노곤해지게 있고, 맛있는 것도 먹는 거야. 아우, 잘 먹네. 엄마가 여기 사냥해 좀 부어줄게. 사냥류 부어서 촉촉한 호박을 먹자. 잠깐만, 가만있어.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찜질방에서 시켜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게 느껴져요. 아유, 이쁜 주디. 우리 루키는 엄마가 거품 키스를 해줘야 되나? 응? 아유, 주둥이 이뻐 죽겠네. 주둥이 보자. 으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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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맛있어요? 침낭 안에서 따뜻하게 하고 있어? 아이고, 맛있어요. 손좀 보자. 어떻게? 노곤노곤해지네. 그래. 건조해서 각질 올라오면 안 돼. 따끈하게 하고 있어? 알지. 알지. 침낭이 좋아요. 엄청 따뜻해요. 손발이 차가워지면 안 돼. 갑상선 저하증을 겪는 친구들은 추위에 조심하고 루키처럼 손발이 차가운지 안 차가운지 잘 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루키가 얘기해줘.
네가 겪어봤으니까 얘기해줘. "손발이 따뜻하면 소리도 안 질러요, 그죠? 따뜻해요? 이렇게 좋아요? 뿅. 뿅. 눈이 아주 초롱초롱해졌네. 엄마 또 맛있는 거뭐 줄까?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오, 섹시한 어깨 나왔네. 먹는 거 아니야, 엄마 손, 엄마 손. 다시, 엄마 손이야. 짭조름해? 다시 한번, 엄마 손. 까까가 아니었어. 아니야. 뒤로 넘어가. 좀만 따뜻하게 있어. 또 닭발 먹자. 치카 위해서. 아니, 치카 꾹, 치아 꾹꾹이 위해서 닭발 먹자, 좀 이따가.